수행이 덜 된 사람이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서점 한쪽 구석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오더니 철수라는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학생이 대답하기를 아니? 그 남자는 황당한 표정으로 보안이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반말을 하면 됩니까? 내 마음이지.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남이야 반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 중년 남자는 얼굴이 점점 벌거지더니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인마, 내가 집에 가면 너만은 아들이 있어 인마. 어디서 반말이야? 이번에는 철수가 공손히 인사를 하더니 말합니다. 아직 수행이 부족하시군요. 이 세상이 무법천지입니다. 제가 한 두 달쯤 지났나? 늦은 시간에 제 아내하고 이를 보고 들어오는데 우리 주차장 입구에 자동차 한 대가 딱 입구 중간에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차를 대길래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버스 있는 쪽으로 틀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진입을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봤더니 차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멈춰놓고 들어오려다가 아니 차를 뒤에 대든지 앞으로 좀 빼든지 왜 하필이면 입구에다 이렇게 막아서 내가 이거 몇 번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봤느냐고 좀 피해주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 짜리고 보는 거예요. 아니 남의 주차장 입구에다 막았으면 피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대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돌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돌아서 지금 가다 섰거든요. 그게 보니까 아주 새파랗게 어린애 한 20살 초반이나 될까 하고 지 애인 모습이 하나하고 둘이 앉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열불딱이 나더만 진짜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지 내 기질상 그런 년들은 밟아 죽였어요. 내가 나 성질 진짜 한성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교회 앞에서 이거 새파랗게 어린애하고 싸우면 또 목사가 싸움났다고 할 테고 꿀꺽꿀꺽 찼는데 한 3일 동안 화가 안 풀려가지고 내가 밥이 안 넘어갈 정도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요 아나무인이에요. 어른도 없고 애들도 없고 그냥 뭐 상아도 없고 이런 못된 문화들 못된 사상들 이거 교회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예의 범절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의 범절 도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거 세상에서는 기댈 데가 없어요. 요새 젊은 애들 어린애들은 함부로 참견 못해요. 잘못하면 뺨 맞는 수도 생겨요. 물론 내가 뭐 목사만 아니니까 이거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야구방망이 가지고 휘두르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꿀꺽꿀꺽 참고 아니 방귀 뀐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세상에 아니, 그렇게 하면 나는 없는 줄 알고 몇 번 해서 들어가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거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돌아서 가면 되잖아요. 요지랄하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이런 일 하던 사람은 또 참기가 더 힘들어요. 왜 어렵냐면 목사는 그래도 성직자면 존경받는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이제 스무 살이나 됐을까 스물 초반이나 될까 그런데 눈을 부라리면서 막 덤비는데 참 속상하대요. 여기 이 아이가 수행이 덜 된 사람이라고 제가 유머를 던졌는데 나도 수행이 덜 돼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요지경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고토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암시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42장에 보면 고레스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후반부에서는 불신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면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외면하는 자의 심판도 아울러 경고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원은 세상 모든 만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예요. 돈이 많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평한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고 안 믿는 건 자기 개인의 자유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이렇게 오라고 하세요. 오늘 저는 초청이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초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청. 여러분 초청장 많이 받아보시죠. 그런데 누구네 뭐 잔치한다고 초청장 오는 건 부조돈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귀한 자리에 이런 자리에 초청받을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글쎄 제가 생각한다는 청와대 대통령이 초청하면 아마 최고 영광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보시도 못했잖아요. 파란 집에. 나는 여러 차례 가본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청와대 초청받아서 그 뒤에 몇 번 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커플식 해주더라고. 하얀 스텐으로 된 거 지금도 저기 있는데 요새는 약 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을 안 넣어줬더니 죽어서 못 찾는데 다음엔 한번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그것도 뻥 아니야? 뻥? 무슨 뻥튀기만 먹었어요? 왜 이렇게 뻥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적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 시계 약 넣어갖고 이제 한번 차서 이거야? 이러려고.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초대받으면 굉장한 자랑과 영광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복받는 자리요.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요. 이 자리는 구원 받는 자리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요. 이렇게 귀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초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드려보았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안 듣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초청의 주인은 누구시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유목사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교국 교역자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과 두 번째 부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르죠. 원래 일부 예배 때 저기서 대기하고 같이 예배 참석하는데 뭐 주를 악무하는 자 이거길래 이건 아니다. 제목이 초청이고 설교는 어떤 내용이 다 초청에 관한 건데 어떻게 이런 선곡이 됐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일부 때 바꿔라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상하게 보시지 말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님이 부른다는 말이야. 지금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실망한 자도 와라. 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시키는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장에 오면서는 이 이스라엘의 해방이 역사적인 저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침령을 죄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예언된 내용이 오늘 이사야 42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한 종, 내가 붙드는 종, 나의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러면서 한 종, 내가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신을 부어주리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적어도 한 7, 8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역사 속에 나타나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점 미력이라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꽉 믿으세요. 그냥 글자 그대로 써 있으면 믿으세요. 자꾸 거기다가 자기 생각, 의심, 경험, 계산 이런 거 가미시키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대로 아멘 해야지 자꾸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요. 자기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분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생사와 복, 살고 죽고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찬송의 옷을 입히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소개하고 있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사역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해 보면 이분은 결코 요란스럽거나 화려하거나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허리를 수건을 질끈 동에 메고 대야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높으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감히 여기서 누가 우쭐될 사람이 있겠어요? 감히 누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을 필 수 있겠어요? 그 높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아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을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조용하고 깊이 있고 세밀하게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도 무시하지 않고 없는 자도 괄세하지 않고 병든 자, 부자유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그냥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고 가시엄금기를 해치면서 목자 잃은 양, 무리에서 이탈한 양, 이런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심정,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상한 갈 때 그거 둬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영혼, 이것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의 내용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는 메시아는 남에게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는 나약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으시고 철저하고 담대하게 공의를 세워나가시는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뭐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막 그런다고 죄도 용납하고 그냥 덮어놓고 죄도 다 그냥 덮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는 응당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초대해 주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실진데 복음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진리의 복음은 아름다운 인격과 함께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시간대는 궤도에 햇빛이 나면서 우중충한 게 사라졌어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날씨가 막 우중충한 거예요. 이런 날씨를 내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침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얼굴 같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아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중충. 지금 마스크들 써가지고 표정들이 밝은지 어두운지 잘 표시 안 나지만 다 알아요. 눈매 보면 알아. 눈매 보면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그런데 이 날씨가 햇볕이 쫙 나니까 우중충하게 지금 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속에, 여러분의 가정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에 응하는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구원 언약은 불신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여기 소개하는 대로 항해하는 자, 바닷가운데 만물과 섬,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들의 촌락들, 셀라의 거민들로 불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어떤 부자가 잔치를 배설해요. 잔치를 아주 융성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요. 유관옥 집사도 와라, 최갑순 집사도 와라, 백옥선 권사도 와라, 이런 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요. 우리 초대장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정식으로 초대를 받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안 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나가봐야 된다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고, 나는 장가왔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고, 뭐 사업 때문에 핑계대고 직장 때문에 핑계대고 세상 또 쾌락 때문에 유혹받고 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정식으로 초대장 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댑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가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샘플 민족으로 선택했는데 이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하는 항해하는 자, 바닷가운데 만물과 섬, 광야에 거기 있는 자들, 뭐 계단에 촌락들, 셀라의 거민, 이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도무지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들,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저건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선민하고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건데, 이스라엘과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자들, 이스라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내오던 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선민들이에요. 우리 이방인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파돼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자, 이런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심지어 옥중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환난과 핍박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주님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윗이라는 하는 인물은 아들놈한테 반역당했고, 또 자기 그 충신들이 막 반역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장인되는 사울이 하여튼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동굴에, 뭐 얼마나 많은 서름과 억울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잘못도 없이. 그래도 그가 지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들로 꽉 차 있어요. 이게 바로 주의 초청을 받아 주님을 만난 자들의 축복된 삶이에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행전 16장 가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비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돼서 감옥에 갇혀 억압당해요. 자유를 뺏겨요. 그런데 밤중쯤 됐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이게 신앙의 위력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 변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런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어떤 상황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녕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런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셔서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간에서 나오게 한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을 옥조이던 환경을 뛰어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을 압박하던 두려움에서 자유함 얻을 수도 있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번민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라. 우리가 사망의 마귀의 그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농락당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무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는 가라는 거예요. 교회만 뭉쳐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두 주 후에 올 부활주일 이때 계란 나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계란. 이 계란. 난 그거 뭐 자동차 한 차씩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트럭으로 몇 차씩 와야 된대요. 그걸 뭐 산더미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걔네 다 깨져버리니까. 어제 샘플 봤는데 특난입니다. 특난인데 계란이 아주 아유 나는 뭐 한 줄짜리 막 아주 아주 그냥 좀 볼품없는 줄 알았더니 두 줄로 딱 깼는데요.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야 이거 뭐 신나는 날에 신나는 날.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이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누구고 누구나 그래서 문구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지금 거의 결정된 건 계란 받아가세요. 누구나 오세요. 현수막에 이렇게 이제 다 붙을 겁니다. 뺑뺑 눌러서 계란 받아가세요. 누구나. 뭐 그거 안으로 하나 주면서 여기 불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길 가다가 다 받아가라는 거예요.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아주 위생난에다 특난에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쪽수 많은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상을 데리고 와야 돼. 초등학교까지는 안 줘요. 계란 안 됩니다. 거기는 그 어린애들은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계란 모양 초콜릿 그거 주고 중학생부터 주는데 데리고 와서 한 집에서 넷이 오면 그러면 하여튼 뭐 10개씩 가져가니까 40개 가져가는 거예요. 40개. 이건 나누라.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뭐 예수 부활했다고 우리끼리 짝짝꿍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에 초청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라. 우리끼리만 여기서 그냥 막 복잡복잡 하지 말고 저 세상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기쁨을 누리는 새 노래를 불러서 온 누리에 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은 승리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구원을 즐거워하며 노래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40절 보면 거기 38절 39절 여기도 보니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 좋은 것에 막 기분 나빠하고 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소리 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소리 지르라는 건 새 노래는 마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하는 군대의 승리의 개선가입니다. 여러분 사극 보잖아요. 전쟁하고 전투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올 때 어떻게 해요? 창 들은 사람들은 와, 칼 들은 사람들은 와 이러죠. 한번 해봐야 돼요. 함성을 지르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을 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칼 들었다면 이렇게 와 하는 거예요. 시작. 와. 이 3부 예배 때는 어째 신통치 않은데 2부 때는 세게 했는데 다시 창을 들은 사람은 와, 칼 들은 사람은 와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와!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전투에 가서 승리한다. 와! 와! 사기 충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 충천해야지. 다 키가 죽어가지고 어깨가 천근만큼 돼가지고. 이런 거죠. 어떻게 꼬라지 좀 봐요. 내 꼬라지. 좋은 소리 같기는 한데 실감이 안 나네. 뭐 그렇다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와!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새 노래. 이 노래를 저 세상 바깥으로 울리라는 거예요, 울려. 할렐루야! 우리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함성이 우리 명성교에서 매주 일어나야 돼요, 막 매주. 그냥 지난 금요일 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는지 막 영의 함성을 막 질러버렸어요. 그래야 마귀가 막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30개 주랭랑을 치지. 마귀가 지금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 그러면 이리 와, 이리 와, 따라와. 그래,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면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 온데가 안 되었고 눈도 제대로 못 떠. 이 고개가 15도 기울어진 건 눈도 잘 안 떠져. 똑바로, 똑바로. 아, 우리가 상이 충천해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빼내신, 우리는 마귀로부터 뺏었어요. 뺏었어. 원래 마귀에 사로잡혔던 우리였어요,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뺏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함으로 깼어요. 이때 그 환희,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질상 에르 영화 같은 건 뭐 극장 가서 보지도 않고, 그런 건 보러 가자고 우리 애들이 어쩌다 그러면 졸고 있어요, 재미없어서. 근데 액션 영화 같은 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적진에 가가지고 헬기 타고, 그리고 로프를 타고 쫙 창문 탁 떠서 팡팡팡 하는 거, 막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적진에 포로 돼가지고 아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밤중에 싹 침투해가지고 거기 가서 문을 부수고, 그리고 포로를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보트를 운전하면서 빵!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야, 술 만점이야.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사탄이 막 대적하고 환경이 옥조에 가는데 가가지고 탁 승리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빵! 바바바바바바방! 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와서 개선가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상 가가지고 그냥 패잔병이 돼가지고 주일 나올 때는 부들부들해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해요. 눈이 반짝반짝 돼가지고 교회 올 때 패기 만만해가지고 사기 충천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 위경 가운데 하나님 건져줄 거야, 가지가 이러면서 이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피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자예요.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몰라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의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70평 아파트나 30평 아파트나 15평 아파트나 반지하 단칸방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것 따위 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 이걸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초청을 거절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홀리워시면 미리 와요. 같이 내가 이거 다 카피해서 다 줬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아 지금 이제 세 번째 되지를 않는구나, 이쯤 올라가면 될 텐데 그냥 계속 있어요. 난 뭐 미리 정보 다 줬는데 이거 책임자가 안 전해줬으니까. 저분들은 지금 뒤에서, 무대 뒤에서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아직 모르거든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진정으로 주님의 영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매갈이 없이 살게 돼요. 감사도 감격도 없어요. 교회 오는데 발걸음이 무겁고 천근만근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가벼운지 막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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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교회로 오는 자동차 핸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너무 돌리지 마요 사고 나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은혜 속에 살자고요. 이런 은혜 속에. 본장의 후반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진노와 심판을 경고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할 도구로 부름받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19절에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만방에 이걸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일대의 관계에서 구원이라면 오늘날 천국 가버리면 돼요. 여기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건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에 빗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은 앞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종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들을 귀머거리 소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머거리 소경이다. 어떻게 여호와의 종들이 이렇게 귀머거리 소경이 되었느냐. 조상 때부터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냐, 이 뜻이에요. 20절에 그렇게 많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이 휘둘리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지자는 장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은혜를 내려줬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배은망덕함으로 너희는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지금 요 시기만 해도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전 단계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했던지 25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밀어닥치고 그 몸에 불이 타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도무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여러분, 주의 복된 말씀에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의 다친 심령이 다 이렇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이라 자처하는 우리의 심령은 과연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일까요? 귀머거리 소경 같은 그런 위치에, 그런 형편에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보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해도 마음의 움직임도 없는 완악한 심령, 혹 우리가 그런 상태에 지금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세계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한 사람 구원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한결같이 소경과 귀머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소리 높여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